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제품은 아니지만 또 국내에 판매가 시작되면서 또 2024년도 한 해에 또 어떤 인기몰이를 할지 모르는 재밌는 에어소프트건 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어, 스타카토 어, 시리즈 중에서 제가 어, 구매를 했습니다. 아, 참 안타, 여기 있나? 종이 찢어 버렸던 것 같은데, 음 제가 예전에 이거 예고를 했었죠. 했는데 사기를 당했죠. 그 러너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스타카토 C2, 제일 짧은 모델이죠. 제일 짧은 모델을 구매를 했고 지금 이 짧은 모델 그리고 긴 모델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총네 가지의 모델들이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델들 중에서 제일 짧은 모델입니다. 제가 긴 모델이랑 제일 긴 모델이랑 또 중간 사이즈 제품들을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좀 짧은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모델을 구매를 했고 좀 저한테는 사연이 있는 제품이죠. 사기를 한번 당하고 또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일반 그몇 번의 재발매가 있었지만 요번에 이제 T8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몇몇 부품들이 스틸 부품으로 어, 교체가 돼서 국내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내구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일단 한번 빠르게 까보겠습니다. 실제로 어, 이 제품 어, 아미에서 생산을 했는데 일단 박스부터 까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음,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박스 개봉하고, 어, 이렇게 열면은,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매뉴얼, 어, 설명서가 있죠. 어, 아미에서 제품을 판매, 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미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타카토 라이센스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이쁘게 잘돼 있네요.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서는 토이, 아, 그, 아카데미에서 보면은, 아카데미에 이런 이상한 기프트 카든지 이렇게 카드가 있죠. 아카데미 카드. 그런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이센스 된 제품이다. 뭐, EMG, 스타카토, 2011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뭐 정확한 명칭은 명칭이라기보다 뭐 emg가 뭐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품은 음 이렇게 탄창 한개 그리고 어 본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어 여기에 있는 호복 고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호복에 그 이너바레레 호복 고무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호복 고무는 직접 조립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박스를 치우고 어, 제품을 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박스를 치우고 돌아왔습니다. 자, 스타카토. 어, 스타카토는 우리가 흔히 보면은 하이카파 베이스의 제품이에요. 아미사에서 만드는데 그 이름이 너무 좀 거창해요. 사람들이 아미의 뭐 스타카토 뭐 스타카토 뭐뭐 뭐 EMG 아니면은 WE에서 나오는 뭐 스타카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이름이래 복잡하냐. EMG 스타카토 T8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MG는 E-bike m a n u f a c t u r Group이라고 해서 E-bike 미국에 있는 E-bike 아시죠? E-bike가 어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면서 아미사에 주문 생산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길게 제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큰 뜻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EMG가 뭐 새로운 신생회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 바이크에 어, 자회사다 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타카토 라는 회사가 참 생소할 겁니다 어, 실총을 만드는 실총에 만 실총을 만든다기 보다는 이 예전에 STI2011 이라는 제품 알죠 컴베마스터 라든지 우리가 존윅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 STI사가 이름을 스타카토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STI, 스타카토, 이런 로고들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은, 아, 어디서 내총좀 안다라고 빵구 좀낄수 있겠죠. 예, 그러면 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에 이 나오는 시리즈 중에, 어 제일 짧은 모델, 중간 모델, 또긴 모델이 다 있겠지만, 저는 오늘 C2를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MR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RMR 커팅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부에 RMR라든지 닥터 사이드 규격을 모두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나사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광학을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카토 STI 회사 제품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제품들을 튜닝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 바로 흔히 얘기하는 IPSC라든지 USPSA 같은 어, 경쟁 슈팅 사격 대회 같은 데서 튜닝용 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즐기는 IDPA 같은 경우는 이런 총이 어, 룰에 사용은 가능하지만 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글록을 많이 사용하지만 IPSC라든지 USPSA 같은 미국에 어, 조금 더 어, 빠르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속사하는 스타일의 경쟁 슈팅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다만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글록이라든지 이런 총에 비해서 실총 기준으로 이 스타카토 시리즈는 튜닝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실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또 잡설이 길었네요. 자, 기본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RMR 이 마운트, 광학을 올릴 수 있는 이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커팅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그립입니다. 하부 그립의 스타카트의 특징인 별모양의 어, 스티플링이 아닌 이렇게, 이렇게 찍혀서 나온다고 하죠. 요 특이한 그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 앞쪽에 있는 샷시라고 하죠. 우리 하이카파 베이스 샷시에는 2011이라는 각인과 스타카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총과 동일하게 미국 섬 족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 옆에 보면은 자, 그런 부분에서 어, 이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고려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아웃바렐이나 이 외부 피막이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미사에서 초창기 나왔던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할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머죠. 해머 뒤쪽에 해머가 잘 부러집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구매했던 아미 2011 컴뱃 마스터 제품은 이 해머가 리뷰하는 도중에 부러졌죠. 하지만 요 T8 개선판 버전이라고 할수 있죠. 이 제품들에게는 이 해머라든지 어, 변면 나사들이 다 스틸 제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석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석을 붙이면은 바로 자석이 붙게 됩니다. 어, 그만큼 부담 없이 쏠수 있겠죠. 좀 강한 가스. 개인적으로는 한 14kg 정도 가스를 사용을 해도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 제품을 사격장에 들고 가서 집탄 테스트, 뭐 간단한 집탄 테스트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는 항상 똑같이 8미터 거리에서 지금 여기 어, 스티커로 붙여 놓은 요 타켓 세 개를 다섯 발씩 사격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뒤에 가서 어,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비탄은 0.2g, BL스탄을 사용했고 어, 가스는 12K짜리 가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첫번째 타켓에는 한발 두발 세발 들어갔어요. 두발은 위로 샜고 어, 두번째 타켓은 한발 두발 세발 똑같이 세발 들어갔고 샜어요. 어, 세번째 타켓은 한발 한발 두발 세발 네발 다섯발 네 발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 순정 상태다 보니까 좀 탄이 이렇게 끝단에서 탄이 좀 흔들립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좀 번지는 느낌. 지금 제가 헤드를 한번 가서 한 8m 그래서 헤드를 한번 사격을 해볼게요. 요거는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좀 뿌려서 예. 예. 여기 헤드를 한번 노려서 사격을 해볼게요.

자, 집탄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나쁘지 않은 집탄을 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제품을 슈팅 매치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튜닝을 할 거예요. 어떤 튜닝을 할 건지는 제가 부품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PBI 이너바렐과 어, 호복고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얼개, 요 근래 제가 리뷰를 했던 미야가와 호복 고무라든지 메이플리퍼라든지 아니면은 어 마이 순정을 쓸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호복 고무.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챔버의 구조상 어, 호법이 우, 그러니까 좌측으로 쏠리는 증상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 챔버를 교체를 할 거예요. 음, 제가 교체할 챔버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제품, 작아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 TTI라는, 어, 스타카토가 땅마 떨어지지 않습니까? 스타카토가 TTI, 에어, TTI라는 이름에서 스타카토로 변경했듯이, 어, TTI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요 전용 하이카바 챔버가 있습니다. 이게 호환이 되거든요. 이 제품을 지금 준비를 했고, 이 제품의 장점은 챔버에 누름 고무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이 제품을 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웃바렐, 아웃바렐을 조금 교체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챔버와 아웃바렐의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챔버와 아웃바렐이 분리되는 현상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준비한 것은 하이카파 4.3용 아웃바렐입니다. 논틸팅 아웃바렐인가? 해서 요게 이제 그 일본의 DCI 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좀 구하기 힘들죠. 이 제품 제가 일본 가서 또운 좋게 딱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을 장착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탄창은 제가 예전에 IPSC 할때 건스미스 부류에서 나오는 탄폴리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풀 가드 알루미늄 탄창이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한번 어, 장착을 해 보면은 호환이 됩니다. 단지 요 밑에 요 정도 튀어나오는 건데 뭐 슈팅매치 에어소프트본으로 하는 슈팅매치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웃바렐 4.30을 꽂게 되면은 지금 요 칼라파트가 나와있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아웃바렐이 금색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너바렐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109mm 정도 되는 어, 이너바렐을 좀 넣어서 어, 지, 조금 더 끝까지 뽑아내서 집탄 상승을 좀 잡아낼까 싶습니다. 음. 어,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는 아미 스타카토 어, EMG 스타카토의 리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긴급하게 이 버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음, 버그 어떤 문제냐니까 탄창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 장전을 하고 이렇게 격발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어, 격발이 안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창을 삽입을 하고 장전을 하고 격발을 하면 격발이 안 됩니다. 근데 음 슬라이드를 장전하고 나서 탄창을 삽입을 하고 격발을 하면 어 격발이 되는 이런 버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3년 전에. 구매했던 아미 제품 하이카파에서도 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이제 해머를 이제 우리가 격발을 할때 해머가 탁 올라오면서 뒤쪽에 노커가 이 밸브를 때리는 구조예요. 밸브를 때리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위쪽으로 걸리게 되면 이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노커가 해머 저번 영상에서 제가 자꾸 해머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댓글 달아두셔가지고 제가 좀 수정했습니다. 을 예, 이렇게 위쪽에 걸리는 문제인데. 어, 이거를 뭐 갈아내면 되고 또 하나가 개선점이 이 벨브, 이 탄창 벨브, 요 뒤에 있는 벨브를 요거를 세게 이렇게 쪼아주고 나서 조금 더 강하게 쪼아주고 나서 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뭐가 튀지, 이거? 예, 네, 요런 식으로. 예, 네, 지금 세게 쪼아줬죠. 다시 한번 격, 어, 격발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해머가 코킹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에서 예. 요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1차적으로 어, 일단 밸브락을 먼저 요 이런 공구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뒤쪽에 있는 밸브를 꽉 조아 보시고요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노커를 한번 재조립을 하셔야 돼요 이쪽 뒤쪽에 있는 부품을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하셔야 되고 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탄창 쓰지 마십시오 이탄창을 쓰지 말고 어, 가드 탄창이라든지 아니면 순정 탄창의 뒤쪽에 있는 밸브를 다른 하이카파 탄창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락을 꽉 조았을 때 해결이 방금 됐잖아요. 근데 어, 대다안되다합니다 대다 저도 그래서 완전 분해 조립을 했다가 다시 장착했는데도 동일한 증상이에요 아마 이게 큐시 문제지 않을까 이게 근데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딱 따로 댓글에도 막 그렇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한 적이 없는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미라는 회사가 이거를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구매했던 아미 하이카파의 제품들의 모든 제품들이 동일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한 5자루 정도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모두 다어 동일한 증상이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어, 아미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밸브를 바꾸든지 노커를 바꾸든지 뭐 조립이 안될것 같으면은 QC라도 하고 출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거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수입해서 파는 제조사에서 아 제조사가 아니고 수입을 하는 업체 쪽에서 어, 좀 아미사에다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샀는데 격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환불 사유 같아요. 한마디로 뭐 차사, 차, 아, 차하고 비유하긴 그렇지만, 새 제품을 샀는데 격발 안 되면은, 어,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장전을 하고 코킹이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총입니다. 세상에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코킹을 하고 나서 탄창을 사결해서, 어, 격발하는 그런 총, 저는 솔직히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총은 본 적이 없어요. 탄창을 장전을 하고, 어, 이렇게, 격, 이, 슬라이드를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격발이 되는 건데, 이거를, 어, 탄창을 당기고 격발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제품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또,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 호복고무가 장착이 안 돼서 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매한 차에서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과연 수입차에서 이것을 몰랐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년 전에도 동일하고 지금 3년째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지만 하지만 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뭐 대안이 없잖아요. 이게 제조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제조사에서 해결을 안 해버리는데 소비자뿐만 아니고 수입하는 수입사에서도 뭐 해결을 할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목소리가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공식 메일로 항의를 하는 것보다 어. 수입하는 수입처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어필이 되질까, 아는, 어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좀 씁쓸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이 순정 탄창은 뭐 사용을 안할 거라서, 왜냐면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하이카바탄창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 다음번에는 이 제품들을 튜닝을 해서 어 얼마나 집단 상승 효과라든지 슈팅 매치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어 후속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사연이 참 많습니다. 1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기를 당했고 어또 구매를 했는데 예전에 있던 이런 버그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 있고 이런 아쉬운 점음어 그렇지만 <laughs>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어, 탄창이 저와 같이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탄창 밸브를 일단 1차적으로 꽉 조아보시고요. 내가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뒤쪽에 있는 부품들을 한번 재조립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트 받지 마시고 이 순전 탄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하이카파 탄창 구해서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어, 제품으로 리뷰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